제8 견은 나눌 수 없다는 것. 견은 견성은 보는 그 견성 자체는 어떠한 물질과 경계를 보고 있지만은 그것하고 같이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도리를 여기서 밝힙니다. 능엄경 2권 68페이지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문수보살을 가리킵니다. 문수보살이 인제 사중화사 여러 사부대중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 대중 중이라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쭈려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문수보살의 말씀이죠. 이 여러 대중들이 여래께서 발명하신 두 가지 정견 책공의 시와 빛이 그 두 가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원칙은 무자가 있어야 할 건데 지금 무자가 없죠. 두 가지 정견 책공의 시도 없고 비도 없는 그러한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말인데 지금 없을 못자는 생략되었죠. 부처님께서 저후에 시와 비시가 아니란 것을 저후에서 말했죠. 아나니 부처님께 대답하기를 모든 일체물을 떠나고서 자성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일체의 물질을 떠나서 견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일체 물건이 견 아닌 것도 없고 모두 다 견이단 말이죠. 그래서 시견과 비견이 저 위에서 아니란 말씀을 했죠. 66페이지에 보세요. 66페이지에 시물지 중에 무시견자 한문으로 66페이지 상단으로 넷째 줄에 끝으로 넷째 줄에 시물지 중에 무시견자 그 다음에 또 67페이지 경문에 또 상단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무비견자 만상지 중에 만상 중에 미세발명 무비견자라고 나오죠. 무비견, 무시견. 두 가지로 가면은 무시견하고 무비견하고 이게 두 가지죠. 이 물건을 보는데 물건 가운데는 이 견도 없고 또 견 아닌 것도 없는 거 그것을 이제 두 가지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두 가지 정견 책공의 정견이란 말은 견정이죠. 견정을 정견이라 하고 책공이라 해서는 물질 아니요. 보는 대상, 보는 대상을
집약하면 두 가지 물질 색과 또한 허공 공해 치와 비시를 발명한 것. 이게 치도 없고 비시도 없는 것을 발명한 것. 이것을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바로 이종이고요. 무시이하고 치가 없는 의미하고 또한 비가 비시가 없는 것 무시 무비시지요. 원래는 줄여서 그냥 무비라고 했죠. 이 견도 없고 또는 견 아닌 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무시견하고 무시견. 여기서 말했던 거 이거요. 또는 무비견. 이 두 가지 무시하고 무비는 바로 여기서 말한 무시견, 무비견. 이 견인 것도 없고 또 견 아닌 것도 없단 말이야. 이 견인 것이 없단 말은 물질 속에 견을 들추어 낼 수는 없죠. 어떤 것이 견이라고 딱 꼬집어서 견을 구분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을 보는 가운데, 물질 가운데 이 견도 없고. 그렇다 해서 물질을 견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견 아닌 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두 가지요. 무시 내나. 무비 색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대상문이죠. 정견이 색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시견, 무비견 그걸 두 가지라고 한 거요. 그러한 도리를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두 가지는 그 밑에 포함됩니다. 정견 색공이 색공에 대해서 정견은 견정이고 견정이나 정견이나 견정이 보는 것이 색공을 보지 않아요? 정견이 색공에 대한 치와 빛이 그것을 부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발명하신 그 도리를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말이 좀 많이 좀 생략되었죠? 그래도 뜻으로는 통하잖아요. 한문은 그렇게 되니까. 번역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색공을, 색과 공을 보는 정견의 치견도 없고 비견도 없는 두 가지를 깨닫지 못했나이다. 그 뜻이에요. 번역은 여래께서 발명하신 정견과 색과 공이 치인지 비시인지 두 가지 이치를 치견 비견이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말이죠. 그것까지가 문수보살이 묻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문수와 및 여러 대중에게 이르사대 치방열애와 민 유대한 보살들이 부처님이나 보살은 삼매 중에 계시죠. 그 스스로
어머는 한마디 가운데 내나 수능함 삼매 같은 거죠? 빠졌어요? 한 장을 나는 더 남겨버렸구만. 빨리 하고 싶어서. 세존이시여, 만일 이 전년 책공등 상이, 전년이라서는 앞에 반연할 대상인, 여기서 연자는 경계 경자나 같은 거죠? 전경 전진이란 말고 같죠? 그전엔 티끌진 자를 쓰기도 했죠? 연진이라고도 했고, 연진 분별상이라고. 연진이나 목전의 연진이라는 뜻이에요. 전연이라는 말은. 전연은 우리가 보는 전자는 목전이라는 뜻이고, 또는 연이란 말은 연진, 그 전에 연진 분별이란 말 했었죠. 연진 분별, 연진을 가르친 거죠. 분별은 뭐 없어도 그냥 연진이라고 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전은 목전이고, 목전 요쪽다 써야 되겠네. 목전 연진 그 뜻이에요. 연진은 두 가지 뺏기는 없죠. 아까 저 위에서 책공이라는 말 나왔었잖아요. 전견 책공. 책이라고 할 경우는 하늘이나 땅이나 별이나 달이나 지구나 다 책에 해당이 되고, 산천 초목 같은 거. 공이라고 할 경우는 허공계죠. 허공은 공간을 지금 말한 거죠. 지금 중간쯤 갔습니다. 68페이지 끝으로 뭐죠? 중간쯤 상단 세존이시여,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전연 앞에 연진 책공 등 형상이, 상자는 형상입니다. 문양상자나 똑같아요. 아상인상, 토로상자나 여기서 코끼리상자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한 거죠. 이 상자도 여러 가지로도 통하죠. 여기서는 코끼리상자 주역의 상, 요상자도 같고, 또 요상자도 같고, 형상. 석자는 발음도 똑같죠. 상상상. 만일 이 견일진된 응당 가르칠 바가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물질계가, 모든 눈앞에 보이는 육진경계가 그것이 전부 다 견이라면 어떤 것이 물질이라고 저것은 산이다, 돌이다, 나무다, 하늘이다, 땅이다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할 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응당 가르칠 바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견을 딱 지적해서 어떤 것이 견이라고 견을 꼬집어서 딱 가르쳐야 할 건데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공등 상이 견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그렇다 해서 만약에 또 견이 아닐진된 색공동상이 견성이 아니라면, 견성과 상관없는 무관의 존재라면 응당 볼 바가 없으리니, 응당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볼촉자인데 본단 말은 색공동상을 못 보아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보지 않아요?
색공등상을 보지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보니까 견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견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견이라 할 수도 없고 이 견도 없고 이 그러니까 이 견도 없고 견 아닌 것도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딱 고정적으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알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의 이 뜻에 돌아가는 말을 알지 못할세. 이 뜻이란 이 두 가지 뜻 여러 물질을 보는 가운데 견 아닌 것도 없고 또 견도 없고 그런 시견과 비견이 없는 그러한 규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돌아가는 바를 알지 못할세. 그러므로 경포가 있으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겁을 냈단 말이에요. 저후에 보면은 대중들이 놀랬다고 그랬죠. 67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대중 무학이 아닌 자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망연히 그 의미의 종시를 알지 못하여 일시에 황송하여 그 지킨 바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것을 경포 두 글자로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놀래어서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이 주석에 선근이 경선한 것은 아니다. 주석이란 말은 애적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애주자예요. 여기서는 바깥 주자인데 밭두루온 그 밭 그 경계가 준데 여기서는 주석이란 말은 애주자요. 한문은 여러 가지로 쓰지요. 사일이 공일이 구촌 주석이란 말은 숙석이라도 하지요. 숙세 옛날 숙세 또는 왕석이라도 하고 왕고라고도 하고 지난 애자 전자의 전자라고 하고 향자에도 향자라고 여러 가지로 쓰지요. 왕년에 왕년에 누가 뭐 안 해본 거 있나 하고 말하죠. 그 왕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석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축석은 애적이죠. 왕석이나 왕고나 전자나 향자나 왕년이나 추석이나 다 같은 말이요. 옛날에 선근이 가볍고 적은 것은 아니다 말이요. 과거부터 과거 전생부터 이 대중들이 선근이 부족해가지고 선근이 적어가지고 선근이 박약에서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교란하다고 의심한 것은 아니다는 그 말이죠. 부처님 말씀이 그야말로 질서가 없이 문란하고 말이죠. 교란했다고 의심한다면 선근은 적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오나옴노니 여래께서는 대자로 발명하소서. 큰 자비로서 그 시견도 없고 비견도 없다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발명이란 말은 해설을 밝혀주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해 주옵소서. 밝혀 주옵소서 말이죠. 이 물상과 이 모든 물상과 여차라고 할 다문여자로 봅니다. 민여자 더블여자가 및 이 견정이 원래 이 어떤 물건이길래 견정은 우리 보는 견성하고 또한 물질하고 그 두 가지가 원래 어떤 물건이길래 그 말이죠. 그 중간에
시와 비시가 없습니까? 여기 이제 제대로 나왔죠? 아까 저 묻는 말처럼. 그 중간은 견정과 불상, 그 중간에 왜 시견, 비견이 없습니까? 말했어. 시견도 아니라 비견도 아니라 무시견, 무비견이라고 했죠? 지금 견은, 견성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법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죠? 물을 만독하지요. 저기 저 고성 옥천사라고 큰 절이 있어요. 고성 옥천사에 어떤 노장이 있었는데 그 노장 이름은 몰라도 영호스님 내나 그 저 옛날에 큰 스님이라 존경도 지내고 영호스님이라고 박한영 스님이라고 최남선 이강수, 정인보 그런 분들이 스승으로 모시는데 그 스님 밑에 현담 스님이랑 운어 스님이랑 다 경을 보셨잖아요. 박한영, 보통은 박한영 스님이라고 하죠. 영호 스님인데 존경도 지내고 대단히 큰 석학이죠. 그러니까 추는 이강수나 최남선, 육당 최남선이나 정인보 같은 이들이 선생으로 모실 정도니까 대단한 큰 학자시죠. 그 스님한테 저 고성 옥천산 노장이 경을 보다가 불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이것이면 이것이라고 저것이면 저것이라고 가지 가슴을 치면서 말해. 불교는 알다도 모르겠다고 말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게 세상이 어디 있냐고 말해.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지 왜 이것도 아니고 여도 그렇잖아요. 시견도 없고 비견도 없다고. 시견이면 시견이고 비견이면 비견이지 어쩌 시견도 없고 비견도 없다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영호 스님이 그 노장을 보고 저놈의 소견은 평생 가야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의 망아리가 이 어떤 덩어리가 고정관념이라는 덩어리가 가슴속에 있으면 그놈 때문에 그게 번외장도 되고 소지장이 되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것이 없어져 버려야죠. 사람 것이 이제 인체 내에 어혈이 있으면 병이 안 떨어지죠. 어혈이 풀려버려야지. 어혈 같은 암도 내나 병도 아니요. 암도 이렇게 거기서 혹이 나가지고 뭐가 자꾸 엉어리가 맺히고 맺힌 게 암이죠. 그럼 잘라내서 도로 자라나고. 그와 같은 것이 없어져야 하거든. 그랬다고 운기신님이 이야기를 하시대요. 운기신님은 영호신님 상자거든. 불국사 강주 강사스님 했죠. 운기신님이랑 나하고 같이 많이 있었죠. 거기까지가 문수보살의 웃는 말입니다.